자, 이게 촬영을 하고 끊고 하겠습니다. 좀 이따 저기 오토바이 그 양반이 또 와가지고, 너 저기 나 감시였지? 너 미행원이 지금 그러려고 다시 내 뒤를 쫓아온 거야. 그래서 제가 한 토막을 끊고, 어떡해요? 한 토막 끊고 다시 촬영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기 뭐냐, 휴지통에 넣어놨어요, 제 영상을. 자, 좀 이따 복원 시킬 거야. 자, 얘가 어떡해요? 지금 내 아로 내가 이걸 작업한 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말을 하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너나 미행했잖아 이 새끼야 하면서 너 씨, 너가 저기 간첩죄로 너 저기 간첩으로 신고할까 이제 이렇게 걔가 올라오고 했던 거야. 어떻게 하면 걔 생각을 제가 읽어내요. 제가 뭐 사람 생각 읽어내는 건 쉽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임기응변적으로 중간에 촬영을 마치고 어떻게 해요? 영상을 지금 올리고 휴지통에다 파일을 넣어놨어요. 휴지통에 넣으면 파일이야 뭐 복귀하면 되니까. 자, 오늘 촬영을 가는데, 지금 다 세파들이야, 내 주변에. 참고적으로 이거 뭐야? 픽션이에요. 007 본드, 저기 스토리 픽션이에요. 제 앞에 오는 사람들 민간인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떻게 세파이들이야. 그러면 국정원 CIA나 저기 KGB 애들이 옆에서 보호를 해줬잖아요. 괜찮아요. 얘네도 어차피 나한테는 껌이니까. 아, 그리고 뭐 죽으면 그냥 뒤지면 나의 땡큐지 뭘. 암살당해서 뒤지면 땡큐. 야, 죽일 거면 고통 없이 단방에 좀 죽여줘라, 나 좀. 이거 참고적으로 픽션이에요. 제 앞에 나타난 사람들 다 되게 민간인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KGB나 CIA, 그럼 얘네들 뭐예요? 옆에 어디에서 놀고 자빠지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 뒤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압박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 다 어떻게 해요? 저기 색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신분이 확실히 스파이 짓을 하고 있다고 간첩질을 쉽게 우리나라 말로면 간첩질을 하고 있다고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체포 들어가야 이제. 체포 들어가면 얘네들 어떻게 죽어요? 그건 몰라요. 그 국적에 따라서 그 나라로 갔다가 어떻게 다 소송돼요. 그 자기 국적에 그 나라로 소송해. 다 외국인이야, 얘네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 거의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 대부분이 보니까 딱 봐도 중국 사람들 과반수가 다 중국 사람들이야. 왜냐면 중국이 역사적으로 이게 이런 비밀 조직 같은 게 많아. 이제 국가에서 조직하는 조직이 아니라 일반 상단이나 일반 종교단체에서 예부터 내려오는 조직 단체가 많아요. 그 애들이, 얘네들 기본적으로 한 몇천 년 이상 다 내려, 1000년 이상은 다 기본적으로 역사가 된 애들이야. 나를 이렇게 쫓아올 정도면. 역사가 오래된 조직 애들이야. 얘네들 왜 그러냐고요? 제 예를 들어 봤잖아. 저를 666이라고 저 죽이려고, 저 죽이거나 어떻게 해보려고. 길이 어디지? 한번 지도를 확인하면서 가야 되고, 잘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 그리고 이게 지금 내 패를 갖다 겁나 공격이야, 이것들이. 여기 뭐야? 여기 쉬다 갈 만한 데가 있네. 좋아. 자, 이런 데가, 이게, 여러분들도 가다 보면 여러분들 감시하는 경우가 많아. 이거 픽션이에요. 007 본드 픽션. 그러면 그 주변 상황을 갖다 파악하기 좋은 지점이 있어요. 이게 이 지점이에요. 큰 나무 뒤. 자, 이 나무 뒤에 있으면 이 주변에 오고 가는 행인들이나 차들이 어떻게 한눈에 다 들어와. 그죠? 자, 여기도 들어오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조금 걸었더니 헥헥거리네. 여기서 촬영 좀 하고 갈까?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야 돼. 나중에 포탈 타려면, 이제 나중에 저기, 그 기관 단체에서나 추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걸, 이거 좀 공부를 할줄 알아야 돼. 이거 참고적으로 뭐야? 픽션이에요. 007 본드 픽션이에요. 아이고. 보통 이게 숨어서 감시하기 좋은 자리들이 있어요. 이게 요런 자리들이에요. 길목에서 이런 저기 다큰 나무들. 아이고, 갈증나네. 아이고, 갈증나버려. 시원하다, 주스. 아까 저기 홈플러스 마트에서 오다가 주스를 좀 사가지고 왔거든요. 산행할 때는 시원한 음료수를 들이받치면서 올라가는 게 좋은데, 제가 하도 저기
탄산 음료고 당 저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좋아하니까 좀 당뇨병 걸리겠다고 지금 이런 천연 주스를 마시라 해서 그냥 주스를 하나 샀어요. 자, 여기도 한번 지금 길이 여기서 여러 가닥이 흘러요. 보통 여기가 초소자리예요. 여기서 감시하기 딱 좋아. 이 나 큰 나무 뒤에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길 저쪽으로 여기가 지금 내가 보이는 길만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 지금 한 내가 저 여기 이 소나무 여기 바닥 보이는 것만도 한 다섯 가닥 길이 보여요. 그러면 사람이 다 이쪽을 거쳐서 이 주변일 때 많이 돌아다닌다. 아유 좋다. 태아씨 여기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갔다 째려보면서 가네. 저쪽에서 여기 보이지도 않아. 근데 여기를 째려보면서 가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산 올라가기 전에 이제부터 이제 저기 뭐냐 우리 바스를 이제 바스를 들고 이제 촬영을 할 거예요. 그 전에 목 좀 축이고. 여기서 촬영을 마치고 이제 버스로 이제 교체를 해서 아이가 촬영을 해요.